꽃님들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오늘 날씨가 아주 기온이 아침부터 아주 높네요. 아유, 얼마나 날씨가 요즘 변덕스러운지. 어제는 여기 남부 경산에 밤에 비가 좀 왔어요. 오고 밤만 되면 또 쌀쌀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보니까요. 아우. 오늘은 보니까 22도예요. 지금 10시 좀 넘었거든요. 22도 기온이 와, 완전 뭐 봄날씨네요. 아우, 니갈이 한대 요렇게 폈어요. 이것도 니갈. 아, 기온이 높으니까 뭐 사랑초 아주 사랑초가 아주 만발입니다요. 아, 찐분홍도 이렇게 만발을 하면 이렇게 이뻐요. 아, 이거 보세요, 그냥. 여기 보세요, 아주. 꽃대, 요 안에 보세요, 아주. 꽃대가 아주. 이렇게 계속 이렇게. 아, 사랑초는 진짜. 아,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꽃입니다. 야, 날씨가 세상에 오전 10시 좀 넘었는데 22도? 아, 덥습니다. 더워 지금. 아, 묵은둥이 애들도 보이실까요? 아유. 예, 꽃대 좀 보세요. 꽃대가. 아유, 여기저기서 꽃대가 자꾸 나오네요. 아유, 우리 꽃님들 뭐, 뭐니 해도 꽃대가 막 슝슝 나오면 제일 기분이 좋지요.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. 아유. 아스트리드. 얘좀 보세요. 요 안에 꽃대가. 아, 얘좀 보세요. 꽃대 좀 보세요. 세상. 요, 보이실까요? 아. 와, 꽃인심. 아유, 안 보이네요. 저는 햇살 때문에. 모종 갖다 놓은 거는 요렇게 지금 꽃이 펴가고 있습니다. SK자르 요렇게 지금 꽃대는 지금 아주 요렇게. 아. 이것도 후쿠시아입니다. 후쿠시아 모종이 지금. 아유, 날씨가 따뜻하니까 나임제라가 피기 시작해요. 그 나임제라가 폈다 하니까 우리 꽃님들이 우리는 아직 꽃대도 없어요. 그런 분도 계시고요. 꽃대는 올라오기 시작하면 금방 올라와요. 올라와갖고 조금 있으면 다 피우죠. 여기가 따뜻한 자리거든요, 여기가. 그래서 이렇게 꽃대를, 이렇게, 꽃대가 이렇게 나와 올라오는 것 같아요. 저기도. 여기가 아주 햇볕을 아주 제대로 받거든요. 아, 이거 다 꽃대입니다. 아, 이렇게 아주 핑크로 이렇게 곱지요. 아, 사랑초는 지금도 아주 피고지고 한답니다. 어, 얘도 아주 계속 이렇게 시든 꽃 뽑아주면 또 이렇게
피고지고 피고지고 계속 이렇게. 아, 얘는 뭐 난리가 났습니다. 얘 이제 꽃을 다 보고 나면 좀, 어우, 좀 정리도 좀 해주고. 어우, 정리도 좀 해줘야 될것 같고요. 꽃을 많이 보면요, 여기 이렇게 카트를 딱 치면은 또 새순이 또 나와요. 또 나와갖고 또 계속 꽃을 보여주죠. 지금 뭐, 아이고, 만발이에요. 아주 지금 아주 시든 거 잘라주지도 못하고 지금 구석에 놓고, 아, 이렇게 지금 이렇게, 아유, 아유, 이렇게 만발입니다, 지금. 아, 여기도 이렇게 펴갑니다. 나임제라가. 아, 꽃대 좀 보세요. 꽃대도 계속. 꽃대가 막. 아, 저 안에 저다 나임제라. 이렇게 핑크로 이렇게 펴주면 안전. 아, 막 핑크빛으로. 핑크 안전이 물결처럼. 이렇게 핑크로 펴주면 아주 굉장합니다. 아, 이 묵은둥이 제라 좀 보세요. 무슨 일이래요? 꽃이 막 구석에. 아이고, 주인님, 나도 이렇게 꽃을 펴주고 있어요. 나좀 바라봐 주세요. 그러는 것 같아요. 꽃이 아주 이렇게 나왔어요. 아, 구석에서 아주 진엄마. 지 나름대로 아주 꽃잔치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묵은둥이. 이거 한 5, 6년? 진짜 고목. 아유. 아, 나임제라늄이 필때 되면은 아주 베란다가 아주 꽃잔치를 벌리죠. 아, 이 목마가리 보세요. 아주 지도 나름대로 꽃잔치입니다. 아주 꽃이 다 피었어, 지금. 아, 세상에 두 번째 피니까 이렇게 하염이 커요. 이게 무슨 일이래요? 이렇게 큰 애가 아니었거든요. 큰 애가 아니었는데, 아, 이렇게 크게 하영이, 이렇게, 한해한해 이렇게 변이가 온다고 하잖아요. 색상이 아주 밝았으면은 또 뭐, 다음번에는 또 조금 덜 빨갛게 피고, 이렇게 변이가 온다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하영이 크지 않았는데, 세상에냐, 이렇게 하영이 커요. 크게 이렇게 피고 아주. 꽃이 아주. 아, 세상에, 이렇게 주인님을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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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 좋게 만듭니다. 목마가래. 두 회째 이렇게 보는 목마가래. 너무 이뻐요. 아, 이렇게 꽃이 하영이 커요. 아, 이렇게. 튤립이 딱 일주일? 다 됐습니다. 튤립이 딱 일주일 보기 좋아요. 지금 이제 지려는 모습입니다. 지려는 모습. 이렇게. 아, 오래 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? 이쁜 꽃. 이렇게 이쁜 꽃은 또 빨리 이렇게 또 져요. 튤립. 이제 지려는 모습. 아, 이렇게 찍어 보아요. 코레리아. 아유. 코레리아 꽃이 오래 가요. 오래 가네요. 아유, 제대로 주인님이 아파가지고 제대로 못 찍어줬어요. 아유, 코레리아. 아, 지단에는 이렇게 오래 피워주네요. 이렇게 깨순이처럼 이렇게 속은. 이렇게 속은 이렇습니다. 아이고, 제대로. 이렇게 꽃을 자기는 코레리아 다 피었는데 제대로 이렇게 이쁜 모습 못 담아줬어요. 아이고, 코레리아 이렇게 또 찍어 보아요. 꽃대는 이렇게 구석구석 좀 있어요.
노벨리아도 이렇게 아주 보랏빛으로 이렇게 펴주니까 너무 이뻐요. 노벨리아. 노벨리아도 꼭 키워보세요. 아유, 이뻐요. 이거. 낸디. 또 이거. 발레리아나 앵초라고. 노댐에서 이렇게 또 갖다 심었습니다. 노댐에 몇개 남은 거 아주 다 갖고 왔죠. 아유, 눈꽃 오래 갑니다. 눈꽃 오래 가요. 작년 거는 지금 꽃대가 나왔는데 꽃이 펴봐야 알겠어요. 아주 좀 희한하게 나와요. 꽃이 좀 이쁘지 않게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. 오종사다 이렇게 심어놓은 것도 있어요. 이거 저거죠. 겹봉숭아. 아, 안 크네요. 완전 쪼꼬미가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너무 작아가지고 세 개를 아주 합식을 했습니다. 꽃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펴줄 거예요. 아, 꽃님들 제가 저기 대구 성서에 살롬 카페라고 있어요. 살롬 제라룸 카페. 아, 그 사장님이 우연히 통화하게 됐는데, 아유, 박 의사님, 토요일 날 11시에 프리마켓 한다고. 아, 처음으로 프리마켓 한다고. 박 의사님 꼭좀 오세요, 놀러 오세요 해서 우리 꽃님들하고, 꽃님들 두 분하고 그렇게 프리마켓 오늘, 11시에 출발하기로 해서, 저도 프리마켓, 제라름 프리마켓은 처음 가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대구에 사시는 가깝게 사시는 우리 꽃님들 성서에 있는 프리마켓 저기 살롬 카페 프리마켓 하니까 구경 오세요. 그제 쇼츠에 보면은요 그 성서 그 살롬 카페 주소 다그 달아놨어요. 가깝게 사시는 우리 꽃님들. 구경 오세요. 저도 처음 갑니다. 프리마켓은 저도 처음이에요. 조울시고님이 그 제라름 안전 매니아 그 동호회가 있잖아요. 프리마켓을 자주 하셨는데 저는 멀어서 한 번은 못 갔는데 요번에 대구에서 살롬 카페에서 제라름 카페에서 한다 하니까 저도 가서 구경도 좀 하고 이쁜 꽃도 또 이렇게 영상 담아 오겠습니다. 꽃님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가깝게 사시는 분들, 우리 그 프리마켓, 그 살롬 제라룸 카페에서 만나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